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땅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거짓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인자로 보내주시사 아담이 범한 죄를 아담이 짊어지고 아버지 공의의 율법 앞에서 혹독한 십자가 저주를 받으시고 성경대로 무덤 위까지 내려가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셨나이다. 이제 생명계를 주사오니 이 길만 따라서 억만마귀들이 우리를 참소하고 방해하고 끌어잠겨도 목숨을 걸고 기록된 대로 시온산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천님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를 진리를 구하는 자한 명만 찾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첫 아담이 예수가 만든 아담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님 형상들 만들었는데 중립에 중립에 좌우로 치우치라고 중립에 있었는데 뱀이 가서 오셨어요. 그래서 뱀의 말 듣고 좌파로 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공의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선악과대로 선도 악도 나와요. 근데 선이 악에 꿰맞아 죽어요. 그래서 가인은 악으로 태어났고 아벨은 선으로 태어났는데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씨가 없어졌어요. 선한 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몸에 다시 자식을 줬는데 세 번째 자식이 셋이에요. 그 셋의 계통에서 하나님의 피태 아들의 사명을 줬는데 어둠이 빨려 들어가요. 어둠이 힘이 세니까 잡아당겨요. 그래서 가인의 씨들에게 셋의 씨가 다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 보면 한탄했어요.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다 아셨는데 왜그 말을 했으냐? 인간 편에서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생명과를 줘야 되겠는데 생명과가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믿음을 줘서 의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라고 명칭이. 노아는 이 땅의 의인이 된 거예요. 은혜를 입혔어요. 그래, 노아의 몸에서 아들이 세명 나지 않습니까? 그 맏아들은 셈인데, 하나님의 장막에 섬기라고 축복권을 줬어요. 그 함은 아버지 허물을 말해서 저주받았고, 셋은 물질의 축복받아서 4대 강국이요. 위영불소가 백인종이 맞아요? 얼굴이 하얘요? 하얘요? 미국 사람이 얼굴이 까매요, 하얘요? 하얀데 미국 대통령궁이 화이트 하우스거든? 흰 집이야, 백악관.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니그로 하우스야. 흑인종이 살고 있어. 알고 계세요? 그와 같이 오늘 기독교가 백말 탄자죠. 백말, 화이트, 호수, 말이 호수죠. 그럼 백말 탔는데 들어가보니까 까만 말이 들어앉아서.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은 셈의 집에서 축복이 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땅에서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좌에서 축복권을 줘서 아브라함 집에 이제 아담이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가. 그 예수가 보좌에 계신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선악과 꽉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할수 없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마태 1장이요. 자, 마태 1장 1절은 뭐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 예수가 와야 되는데 예수가 생명나무인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족보를 하나님 택해가지고 니가 나가 친구다. 내말잘 들어. 복줄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삿짐 쌌어요. 예? 데라가 아버지인데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우상 장사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뭔지 만들어 팔아야지.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늘의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이삭이 나왔어요. 그 아브라함도 선악과 먹기 때문에 완전치 못해요. 그 축복권 받아놨어요. 축복권 받았다고 죄안 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죄 지어요. 죄안 짓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족보를 택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일단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족보가 기록됐어요. 그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탄들이 그냥 두질 않았어요. 막 가서 공격해서 죽이고 죄짓게 하고 또 죄짓면 죽이고 또 족보가 잘라지면 또 우회적으로 갖다 붙여서 하여튼 예수를 보내야 되니까 그 족보가 얼룩덜룩한 세상에 볼 때는 참 더러운 족보입니다. 내가 말한 게 이해가 돼요? 내 혼자 토하면 안 되지. 내가 말한 게 이해 알아들어야 되지. 알아들어요? 그 우리 족보가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 무슨 관계인데? 유다와 다말은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요? 자부관계, 자부관계.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쌍태를 낳았어. 그게 누구 족보인데? 우리 족보요. 그 입에서도 말 못해 부끄러워서. 왜 그런 족보가 됐느냐 얘기예요. 마귀 공격해서 유다의 아들 둘다 죽어버렸어. 죄 짓고. 그렇게 다말이가 새 책에서 한 촌수 땡겼지. 어쨌든 예수가 와야 되니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요. 인간은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예? 하나님 하신다. 베드로가 예수님 천국 갈 사람 없어요. 다 부자들인데요. 하나님은 할수 있다. 예? 하나님 하시다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면은 아브라함 집에서 예수가 나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니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마귀를 이겨요. 그 마귀는 시큰이라고 예수님께 쇠사슬 묶어서 불못에 가는데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지금 선택을 받아왔어요. 싸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 한 사람 예수가 왔어요. 그 구약 시대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마귀한테 선악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학개서 1장에 세상을 뒤집어풀 때 예수님이 만국 보배로 오실 때에 쓰임 받는 종이 수르바벨 인이래요.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겼다. 그럼 아브라함께 축복을 맡겼다. 그 축복권이 수르바벨 총독으로 13 성전이 마귀가 무너뜨렸지만은 70년만 지나면은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거울인데 학개서가라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어제 다니엘 10장 11장 봤잖아요. 인간 종말의 큰 전쟁 세일에 21년 2100년 역사에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이제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서서 야 블레셋 골리앗이야. 너나안 보이지?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야. 너는 할 일도 못 받았고 개 같은 놈들이지. 너 이방이지. 오늘 내가 너를 목을 잘라버릴 거야. 이 돌멩이로. 돌멩이야. 물맷돌로. 그렇게 블리셋이가 좀 기가 차. 어린애가 나와서 어른을 보고 막 조롱하거든. 아직 맛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투구도 안 쓰고 갑옷도 안 입고 양치는 목자로 갔는데 막대기만 들고 제구만 가지고 물맷돌 다섯 개 가지고 예? 근데 골리앗은 투구 썼지 갑옷 입었지 큰 창을 칼을 가졌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쪽 편 저쪽 편이 이제 구경하는데 대표가 싸우는데 참 이스라엘이지만 풀이 죽었지. 사울왕 겁나 떨고 못 나가고 다윗에게 나갔는데 그 전쟁 상태가 누가 봐도 다윗은 게임이 안 돼. 안 되죠? 오늘 상도동의 구의사재단 수륩밥에 머리 들어가지고 푸틴을 이겼다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게임이 안 돼. 그래, 종말을 미리 보여줘서 구약이. 그 전부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예요. 인간은 안 돼. 불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어요. 이겨서 이제 사울은 자살해 죽고 다시 왕이 되는데 사탄이 가만히 둡니까? 공격합니까? 막 공격해. 다윗의 집에 예수가 태어날 건데 예수가 나면 용이 끝났는데 용 새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밤낮 참소하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큰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는 한 여자가 철장거든 아들을 낳는데 용이 입을 벌리고 기다려요. 아들만 놓으면 잡아먹으려고. 그것이 큰 전쟁이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 놓고 아들이 하늘로 갔어요.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을 이기는 철장든 사람은 신앙사상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어제 그렇게 야단쳐도 대봉삼 새벽에다 놓거든. 나도 내일 안 놓을 거야, 이제. 사람이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노는 날 아니에요. 회사 당한다, 이게. 그렇잖아요? 한명 나올 거면 한 명. 우리 장로님 두분 나왔어요. 내일 또 나올 거예요? 내일 못 나오지? 안 나와, 또? 기가 막혔는지, 말이 말까지 아닌지 모르겠어. 응? 왜 그럴까? 그래도 동방의 역사 강하면, 아따, 강하다. 응? 아니, 새벽에 늦잠 자기 뭘 강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힘 가는 건안 된다. 스가랴 4장에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가까이든지 먼데 있든지 공의를 찾는 사람 한 명만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찾아보니 없어서 솔로몬 성전에 바벨론에 가서 썩었는데 종말에는 학계가 예언하기를 뒤집어 풀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동방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칠지 못 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미 쳤다 했어. 근데 몇 명이냐? 14만 4천 명 나와 있어 벌써요. 그들이 11장에서 증거 마치고 14장에서 시온산에 오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끝내고 20장 왕국권에서 왕이 된다 했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는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족보에 있느냐? 그 미영불소는 얼굴이 하얀데 야배장벽인데 물질 창대, 그 강대국 4대강국이요. 그게 다니엘 7장 7절이죠. 응? 자, 짐승이 바다에서 네 마리 나왔어.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이요. 근데 성도와 싸워서 넷째 짐승과 성도가 잠깐 나라를 뺏겼다가 3년 반또 후산년 반. 그런 1260일 지나면 짐승을 잡으면은 이 땅은 성도가 차지하는데 영원, 영원, 영원히 차지한다 했어요. 믿습니까? 그럼 야베장막이 노아의 셋째 아들인데 물질 창대에서 큰 집에 와서 복 받아요, 큰 집에. 동방 역사에. 그 이사야 59장 8절에, 59장 18절에 서방 사람은 두려워 떨고 해돋는 동방에 신이 임했다. 그 신이 임하는 가정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데 60장 1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의 땅을 덮었다. 이 빛을 발하면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열방 재물이 동방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가서 이 말씀 이럴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때가 되면 속히 이르는데 가장 작은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에 닿고 하나님이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인데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과 먹어놨지. 생명나무를 받았지만은 선악과 질이 아직 안 나가서 몸이 피곤하지. 다리가 쑤시고 아프지. 자꾸 졸지. 선악과 질이야. 근데 이 예언서만 다 들어가면 이 빛이 비춰지면요. 원죄가 사라지면요. 예수까지 닮아지는 것이 초막절에 천년박이 되는 겁니다. 그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놨어요. 이사야 19장에는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 40장 9절에 아람다 소치 나는 동방고레스, 41장에 누가 태초부터 만들 정했냐? 여호와 맞지? 여호와가 정했으니 여호와가 행하여 되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방법은 새 언약 새 일로 뜯어 고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 공의 앞에는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면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저 6천년까지 왔다고 이 전쟁이에요, 지금요. 그 마지막 승리는 애굽 땅 중앙재단에서 압박받을 때, 다섯 나라 세울 때, 5대 강국 때 세운 순회재단. 그래서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고통받고 중앙재단에 한 구원자 가는 길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매일 아침 이사야를 통독합니다. 할 때마다 새로워요. 참 이상해. 여러분 아침마다 밥 잡수치? 맨날 새밥 같지? 한 끼만 건네면 배가 쫄쫄하고 소리가 나지. 영적, 육적 그렇다 이거예요. 그 이사야가 누구에게는 참꿀 같은 말씀이다. 양식이다. 그럼 한 사람, 동방 사람, 네? 74년 구의사재단에 지내놓은 사람, 혼잡을 무리친 수르바벨 사명,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머리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목통의 목줄, 목통창 사람, 에세겔 5장, 세계는 6명이 나오는 대표가 5명은 사람 죽이는 강대국이고 미용불소 중공까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목통창 서기관이다. 어느 성경 보든지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다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설교를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만날 천국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살 때는 땅에서 멋있게 복 받아 살다가 죽을 때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설교하고 달라요. 설교가 삐뚤어졌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어라. 나를 닮아지라.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목사님들의 설교가 반대로 가네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물질을 따라가 세상을. 바벨탑을 쌓아. 그래서 구약에 보여진 것이, 이 다윗왕국이, 물질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100%다 잡혀가 썩었단 말이죠. 그러면 따라 합시다. 만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한 사람이 누굴까 이거? 예레미야는 복종의 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선지로 선택해 놔두고 예레미야 놔두고 그 외에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저 뒤에 가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가 예레미야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셈의 장막 아니에요. 구스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장막은 셈의 장막인데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학개서를 이룩해서 유신 2년에 다리오 왕 2년에 수르바벨이 학개서를 깨닫고 치주 4년도 2월 달에 금계교회에서 성회할 때 학개서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매달 지방을 돌며 성회를 했는데, 74년 2월달 해가지고, 구의사에 저 성당,
익산시 성당에 가서 구의사 성전 지대를 놨어요. 그때는 별로 뭐잘 몰랐어요. 그 지나고 나니까 자꾸 그 맛을 보니까 새삼스럽게 그 깊이와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를 알만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중앙재단이 확실히 우리 머리통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뭐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뭐 구의사 밖에 역사 깼다 하면 따라갔겠죠? 누가 와서 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헛소리하면은 그런가 하고 따라갈 거요? 그 말씀이 무장된다면 그 이제 시험을 쳐봐야 돼요. 시험을 쳐봐야 되고, 공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첫 아담은 선악과로 썩어졌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공의의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경을 주신 분이고 보관하신 분이고 보존하신 분이고 이루실 분이고 예수밖에는 이 성경을 성취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인정했지요? 그럼 2절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요즘 뭐다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는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해도요. 만날 예수만 말하지 제 이름에 대해서는 빵점이란 말이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가짜란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교인 숫자가 많고 한국도 뭐 1200만 성도를 하는데 하나님 볼땐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세일교단에서 예표종이 14년 하고 2일에 한 이래를 순위 10명 맺는 13, 40명 내는 것이 세일의 역사 큰 전쟁인데 한 사람이 지금 숨어 있어요. 오긴 왔는데 초막절에 나타내지 그전에는 못 나타내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맞지요? 그런데 아무 때나 하는데 69일에 연대를 정해놨어요. 정월 14일 날. 세상 나이는 33살. 그 30년 숨어 있었어요. 나셋 동네에서. 그래서 육신이 아버지 엄마 따라서 집지는 목수하고 응? 그래 살았어요.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명찰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나사렛 예수라 했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 이기고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예수가 됐어요. 공의로 나섰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예수가 가져왔는데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천국복음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올 때는 그분이 명령해서 다시 예언하라. 그 예레미야서가 역사서는 아니죠. 예? 복음서도 아니죠. 예언서지요. 그래서 31장 31절 새 언약은 성취가 돼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세일이 이제 진행된 중에 세일 나머지 말씀 90%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거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사도요한이가 보니, 야, 우리가 배운 율법은 모세로 받지 않느냐? 그래 더 좋은 게 왔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했죠? 그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왔는데, 30년 동안은 숨어 계시다가, 3년 공생을 하고, 정월 14일에 유월절 양이 되셨는데, 그와 같이, 그 포도나무 가지들도, 14만사치 예정되어 있는데 시련을 받고 초막절에 가서 북방 올때 초막절 한란 올때 초막절 초막절은 해마다 했지만은 역사의 초막절이 정해졌어요. 북방 원수가 유다 목에 들어올 때 그때 초막절 7월 15일이 세계가 아는 공적인 초막절 복받는 초막절 그전에는 거슬리는 초막절 시련받는 초막절 멸시받는 초막절. 대적이 와서 막 괴롭힐 때 상처가 나고, 막 넘어지고, 볼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4장 7절에 잠시 버렸다.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은다. 그게 이면적인 초막절. 예수님은 이면적인 유월절. 베드로는 이면적인 오순절. 표면적은 눈에 보이지만 이면은 안 보여요. 역사나도 안 보여요. 그 택한 자만 모이지 불택자는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뭐 오늘 새벽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 하면요, 우리 교인들 다 나올 것 같아. 어제 전에 와서 잠들 것 같아. 10만 원 받으려고. 근데 동방에서 10만 원보다 더 큰지 작은지 모르겠네. 커요 적어요? 크지. 그게 눈이 돌아갔어. 어디로? 세상으로. 아니, 잠을 70년 자고 잠을 덜 잤어요? 잠자는 목적이야?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지. 지금 사람이 철이 들고 때려다녀야 되지. 그게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 스스로 걸리고 원망 불평하고 택한 사람은 막 두드려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 징계를 받아야 하늘로 갑니다. 매안 맞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매 많이 맞았잖아요. 그가 직접 잠언 3장 11절에 말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 받는다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됐어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레미야, 하나님, 이 예루살렘 버릴 겁니까? 하나님 성실하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매를 맞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몰라. 그들을 거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참 고집불통이다.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줍소서. 이 선악과가 우리 마음에 돌이 되어버렸어. 고집만 남았고,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와 내 백성이 참 비천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가짜로 믿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껍데기는 주위 하나도 속은 우상에 들어있어.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공의를 모른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기인이란 것은 이름난 사람 아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 사명을 잘라버렸어. 끊어버렸어. 예레미야 하지마. 네 말 듣기 싫어. 우리는 우리 길대로 있어.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케이엔시시, 따부시시가 이런 단체입니다. 이번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예수 이름 불러요. 주여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나라 세일을 구하라면 안 하는 거예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달라. 빚 좋은 개 살고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 쓸 종이 없다 그 말이요. 그래 하나님이 만대를 정하실 때에 환난 때 종은 13사체 적에 놨어요. 이제 때가 되면 다 모여요. 은혜의 시대 종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 유태인들은 갈로 바깥이요. 하나님 버렸어. 예수님이. 그 동쪽 서쪽에서 남쪽 북쪽에서 2000년 불러와서 사도의 복을 받게 했어요. 뭡니까? 순교당하겠어요. 맞아 죽어. 세세 왕권이요. 1차 부활. 그럼 환난 시대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 영적 12 지파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인데 이거는 구원의 숫자가 아니고 왕권의 숫자입니다. 흰무리는 종족 백성들인데 수가 부지기수로 많고 그럼 이 사람들이 마귀로 싸워서 세일에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세일에 21년 전쟁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면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서 시온산의 왕으로 가지. 예? 여기 엿장사들
고물체를 모으잖아요. 응? 엿 한쪽 가지고 양재기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전부 자동차 실어가지고 철공소, 용광로로 가, 용광로, 쇠를 녹여, 불에다가. 그러면 다 물이 돼요. 물렁물렁 물이 돼요. 그것으로 쇠를 빼. 뭐, 철길도 빼고, 무슨, 뭐, 철근도 빼고, 무슨, 뭐, 철판도 빼고, 다 빼잖아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담부터 고철이요, 고철. 따라서 나는 고철이다. 진짜요? 고철이야. 그래서 도관에 넣어가지고 다 녹화해야 돼. 그래서 예수 형상과 딱 판을 찍으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고철이 무슨 말이 많아. 엿장사한테 팔려간 것이네. 그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6절에요. 자, 그러므로, 자, 공의를 안 따라오니 하나님 심판이,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이 수풀의 사자가 들의 짐승인데요. 이사야 56장 돼 있거든요. 9절에 들의 짐승들 와서 삼키라. 내 종들이 다 벙어리 계락했어. 그럼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들이 수풀에서, 수풀은 산이죠. 산의 짐승이요. 그 사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잡아먹습니다. 자,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포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포범. 그럼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나왔지요. 머리가 일곱 개지요. 그 10뿔이 났지요. 그런데 그 생김새가 입은 사자 같고 껍데기는 포범 같고 발은 곰. 무서운 짐승이요. 그 공산주의의 정치는 곰과의 강탈에 곰은 이 발로서 뭐든 일합니다. 먹이를 탁 치면은 그만 껍데기 벗겨지고 막 곰의 발이 힘이 세요. 싹 훑어버리면 살다 떨어져요. 그게 이제 이 모스크바 에스키모 그 얼음 속에서 곰이 살아. 얼음 바다에서 살아. 하얀 곰 봤지요? 백곰. 그것도 새끼 낳아도 개 새끼 킬러요. 그 추운 데서 영하 40도에서. 그 아주 강인한 짐승이요. 그 사람 만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 곰이 공상당이라 그 말이에요. 사자는 먹이를 놓치잖아. 딱 물면 뜯어먹어. 포범은 예뻐. 껍데기가. 얼룩무늬 있어서. 그런데 공상당 많은 평화공존인데 그들의 정치는 죽이는 정치다. 그 짐승 정치. 이것이 구약의 아수르 바벨론이 12지파 예루살렘에 와서 다 잡아가세요. 10지파는 390년, 유다는 70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 왜?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 그 예수가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그 율법도 공의의 율법, 공의의 십자가, 공의의 세일. 그 공의를 따라가면은 예수님 나라 갑니다. 어느 시대 났든지 7대 법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짓기 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허물이 뭐예요? 죄거든요. 뭐 앉은 죄가 없어. 하여튼 율법에 명시한 것을 어떻게 죄지 존지 다 찾아가면 죄를 지었어. 그게 선악과 질이요. 죄를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죄가 속에 들어있어요. 죄가 밖으로 나온다는 게 지금요.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거는요, 괜찮아요. 뭘 먹든지 들어가는 건 괜찮아. 나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설교했거든요. 이태인들은 뭐, 막손 씻고 밥떡 먹고, 야, 그 소용없어. 나오는 게 문제지, 들어가는 건 뭐, 개똥을 먹어도 괜찮아.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나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마태 5장에 우리 마음 면목에서 악귀 꽉 차서 선악과가. 그 눈만 뜨면 뭐 보여. 그러면 선악과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서 죽었다. 그 우리도 세상 볼때 많이 가져야지, 많이 모아야 되지, 내가 높아져야 되지, 내가 유명해야 되지. 그게 선악과라고 해요.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 안 속했다. 선을 딱 잘랐어요. 나는 이 세상이 내게 아니야. 용의 것이야. 나는 내 나라가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근데 이 땅에 가진 것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못 가요. 세세히 가져갈 거 없어요. 그이 땅에 있을 때는 빨리 많이 모으면요, 빨리 하나님 올립니다 올립니다 하면요, 저 시대 가서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마태 6장 15절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 듣고 땅의 것을 쌓아놓지 말라. 네 도둑님이 세상이고 동독이 있고 돈이 다 불타버리는데 땅에 쌓아놓지 말고 네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나라 쌓아놓으라. 그 있어야 쌓아놓지. 있어야. 그게 있는 거 사라. 그게 많은 사람은 아까워서 못 사고 가부협정도 별로 안 아까워. 하루 생활비인데 그거 뭐 2천 원, 5천 원 감사에 바치지요. 근데 1억 바치라면 아까 바칠까 말까 이렇게 들락날락하다 못 바쳐. 힘들어. 그렇게 부자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어.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 생활도 가난해. 왜? 사상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아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을 안 해. 그렇죠? 근데 오늘 믿는 사람 물어보면요. 당신 돈 누구야? 너 거지? 거짓말쟁이. 학계 2장 8절에 뭘겠어? 은도금도 누구야? 하나님 그렇게 왜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는 성경에 걸려가지고 성경 안 봅니다. 성경 보면 찔리거든. 그거 덮어놓고 살아. 그 세상에 보이면 안 돼요. 이제 그 자꾸 가면은 세상이 멀어지고 중앙재단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돼요. 사람은 사상의 문제거든요. 그 공산주의는요, 날 때부터 새내기 시켜요. 미 제국주의 까부서자. 이북 가면요, 유치원에도 전부 미군도 그려놓고 막 가봐 창지라고 해요, 아이들이. 그게 사상이요. 세뇌교육, 세뇌교육. 어릴 때부터 뇌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벌써 몸에 선악과가 들어와서 벌써 고쳐졌기 때문에 이거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데 뭘 잡느냐? 말씀에 방망이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마다 막 치는 거예요. 듣기 싫죠? 그래도 맞아야 돼. 맞아야 하늘을 갈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요. 자,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다. 7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야, 예루살렘아, 내가 공인데 너 죄가 꽉 찼는데 어떻게 사하겠느냐? 누가 죽어도 안 죽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600일 있다가 예수가 죽으러 왔어요. 예? 이게 새 언약이요. 31장 31절 맞지요? 잊어버릴까봐. 31장에는 31절이다.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다. 그럼 예레미야는 무슨 언약도 사요? 옛 언약 때 모세 율법에 살잖아요. 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배불리 먹으면 뭐예요? 부자란 말이죠. 하나님 당신 백성 굶어 죽이면 안 돼. 광야에서도 만나 먹여 살았잖아요. 그들이 행음하며 행음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이 타락한 세상을 남편 삼아.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모르느냐? 간음이라 했어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그 찬송. 자,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예, 창기는요 남편이 많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창기가 돼.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음녀교회래. 짐승을 탄 음녀교회. 큰 바벨론. 땅에 가증 같은 어머니. 손에 금잔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 솔로몬의 장 본인이 애굽에 장가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하나님 버리고 송아지 먹고 복 달라 그래. 그 하나님이 두번 찾아봤어요. 야, 하지 마.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나 장가를 부자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장가가 홀딱 망한 것이 솔로몬이에요.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자, 우리 하나님이 남편인데 우리 옆집에 마귀가 살아요. 그게 하나님께 나갈 아내가 마귀 집에 살아. 그렇게 이웃이 마귀가 이웃이요. 예? 이 땅에 용이 주인이요, 용이. 우리는 이 용의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 우리 눈만 뜨면 전부 마귀들이 우리를 애워쌌어요. 근데 마음 뺏겨, 물질 뺏겨, 사상 뺏겨.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창세전의 예정이.
그래서 이제 잘못을 가르쳐주고 때리고 또 회복시키고 또 야단 치고 그러다 마지막에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 측량을 못해요. 그래 박살났다가 살아나야 겨우 깨닫는다고요. 여러분도 중한 병이 들어서 막 죽는다 해놓고 병원을 가서 의사가 그냥 당신 죽는다 집에 가라 했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병 고치면요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요 정신 차려. 예? 제가 이렇게 나가지고 오살리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한달 울리게 속 빠져내려갔거든. 그래 그 다음 그 사람은 정신 차려. 그 후부터는 제대로 살려 애를 써. 그래서 미가서 6장에 6절에 매를 순히 받고 돌아와라 했어. 그 인간은 선악가 있기 때문에 매를 안 맞으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데 다윗도 이웃의 아내를 데려왔지요. 아, 우리아가 누구요? 이웃의 아내요. 우리아가 다윗과 같은 남자로서 같은 시대에 다윗은 왕이고 우리아는 군대요. 그런데 이웃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반데 데려와서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삼아서 솔로몬을 탄생했어요. 그건 다윗이 우리 형님인데 영적으로는 마귀가 우리 이웃이고 육적으로는 육체를 가진 인간관계인데 이런 죄를 왜 범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가 이런 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에덴을 만들 때 선악과를 없었다면은 이런 죄가 없어요. 그 선악과의 이유가 뭐냐? 너는 선악과 먹고 죽어도 나는 살려내겠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럼 죄를 짓는 것은 책임은 사람이지만은 죄를 짓는 걸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 하려고. 이제 예수 안 믿고는 구원이 없어요. 전부 선악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 가면 두드려 패서 끌고 옵니다. 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슨 성벽에? 솔로몬 성전 성벽에 헤파하되. 그러면 기호를 세우고 바벨론 불러오는데 헤파나 뜯어버리라. 이 예루살렘은 이제 황무지가 됐다. 사람이 없다. 공의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다 시체들이다. 다 헤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가지는 현재 사람, 뿌리는 족보. 그 아브라함 족보 놔두고 현재 사는 사람만 다 잡아가라. 70년 잡아 죽이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법인데요. 지금 피로산 교회는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왜요? 계시록과 예언서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이미 넘어갔어요. 영혼은 예수 피로 샀는데 육체는 다 썩을 몸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집부리고 믿음의 법만 자랑하는데 예언의 법이 법으로 쓰일 때는 다 죽잖아요. 법이 바뀌어지잖아요. 자, 율법은 모세 때 율법이지 예수 때는 믿음의 법인데 유태인들이 예수를 보고 당신은 귀신 들렸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그럼 지금도 예수 믿어도 예수님 재림 때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마귀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오고 3대가 오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패역도 뭐 이만저만 아니라 막 극도에 막꽉 찼다 이게 패역하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한다 했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 해석할 탓이다. 그게 말씀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하나님 없다케 무신론이야 지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아, 그 말이 꽉 찼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누구 말안 들어.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게 설까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설안 듣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 나왔다.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냥 도대체 쫓아내야 돼. 쫓아낼 것도 없어. 이미 나갔어. 말씀 안 들으면 그 끊어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구의사, 스룹바벨, 계시록, 응? 숨과 예표, 그렇게 듣고도 뭐가 들어가지고 나는 당신 말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아무 관계 없는데 예루살렘에 회개하라. 바벨론 잡으라는 얘기요. 나는 네말안 들어. 이카거든. 그래, 잡혀갔어, 다. 한 명도 없어. 다 잡혀갔어.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예? 하나님이 보낸 칼을 네가 안 받을 거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아? 바람? 지나가면 그만이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거리 선지는 정말 바람입니다. 거리 선지는 가짜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 선지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예레미야를 하나님 보냈어요, 종으로. 근데 땅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물리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지 말라 하니, 이 백성은 죽어야 될 백성이요.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이 말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 하든지요, 그 말이 자기를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있잖아요, 12장에. 무슨 무익한 말 하더라도 그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말이 자기를 죽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들은 대로 말하면, 스가랴 14장에 뭐가 썩어? 네? 입속에서 뭐가 썩어? 입속에 뭐 있어요? 이빨이 있는가? 이빨이 썩어? 이빨은 죽어도 안 썩어. 혓바닥에 썩지. 눈은 눈구멍에서 썩어. 왜? 잘못 봤기 때문에. 초막절에 가서 무섭습니다. 그 여러분 눈 가기를 조심해야 돼. 뭘 들어올 때, 뭘 들을 때요. 저기 성경이 맞는가 맞춰보고 있으면 받아들이고 없으면 사탄은 물러가라 이래요. 뭐 보고 듣는 데는 뭐 춤을 추고 손잡고 뭐 박수 치고 야단 나거든. 그 음녀들이요. 사탄들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자, 예레미야 입에 말씀 줬어요. 1장에서 열방선지로서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그 예레미야서가 불이요, 불. 이 말씀 버리면 그 사람 이 말씀에 불타 죽어.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이한 나라가 바벨론이요, 원방에서 아주 먼 데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이게 신명기 28장 49절인데 흉악한 민족. 율법을 범했거든. 그 모세 율법대로 아수르 바벨에 와서 야곱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족이요, 원방에서 그 기호 세우고 불러와요. 기호 세운 지가 40년 됐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 금년 내년 아니면은 우리 시대 우리 생전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요. 초막절이요. 그 전통은 열린 모실이요. 전통 화살통이요. 그리고 오늘 핵무기 가진 소련이 무서운 핵을 가졌어요. 그 세계는 핵전쟁으로 끝났는데 불바다 돼도 알곡은 남고 죽적이는 불타는 거예요. 저 아마겟돈은 불바다인데 핵무기 터져요. 그렇게 하나님 보호 못 받으면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을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그 내가 먹고 살려고 돈 모아놨더니 하루아침에 부티리가 다 가져가 버렸어. 예? 우리 한국 11 전쟁 때 나라가 반전 나눠줘요. 알곡 남고 쭉쭉이 날아가요.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원수님이 와서 먹어. 난 생각도 못했는데. 네 아들, 딸, 손자 먹으려고 돈 모아놨더니 하루아침에 원수가 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뭐를 합니까? 견고한 성이 뭐요? 집이나, 뭐, 성읍이나, 무슨 단체나, 인간이 만든 단체들 다 무너진다. 북방칼에 파멸된다.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예레미야 39장 몇명 남았어요. 노숙자들.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예를 들면 지키라고. 왜? 수레밟을 때까지 너 이거 지키라. 그래서, 뒤집어지면요, 유명한 사람은 잡혀가고, 유명치 못한 사람, 천한 사람만 남아, 지렁이들만.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잖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지, 이방신이 뭐요? 용을, 마귀를, 돈을 솔로몬 같이 섬겼다. 아담 같이 세나 따라갔다.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 가서, 아수르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리라 하라. 그 하나님 버리니까 마귀 백성 가서 종노릇해야 돼. 하나님 백성이 마귀 집에 가서 밥 해주고, 심부름하고, 일하고, 얻어먹고, 그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20절은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복음의 상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유다 집에 하라. 이방이 아니고, 그 유다 집에 쳐놓으긴 했더니, 유다가 복음을 안 들어요. 그 예수님이 유다를 잘라버리고, 동서 이방에 가서 천국하고 지냈잖아요. 마태 8장 11절에. 자,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어리석어요. 우준해. 하나님 지각이 없어. 세상 타락한 지혜는 꽉 찼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영적 귀머거리에요. 그게 이사야 42장 9절에 새 일을 구하라 했죠? 안 구하면은 18절에 소경이 내 종이라 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안 들으면은 소경 귀머거리에요. 그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 세일 창조가 남아 있어요. 그 세일 창조를 끝에 맺는데 세일 창조 받으면 천년 시대 가고 못 받으면 못 간다 이 말이야. 그 세일 창조가 귀하죠. 그 2000년 전에는 새 언약 창조, 영혼 구원. 지금은 육체 구원. 22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겁나요? 하나님 겁안나요? 그럼 아주 매를 적게 맞아 그래. 다리가 풀쳐도 덜렁덜렁해야 겁나나? 하나님 겁안나요? 응?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떠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네하고 친구 삼았는데 복줄 테니까 이사 가자. 몇 킬로 가만 어디쯤 가면 되는데요? 무슨 복 주는데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떠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것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후손들은 아브라함 믿음 본받아서 말씀대로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레미야서가 우리를 살려요. 응? 근데 떨어야 되는데 안 떨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하나님은 우주 인력인데 힘인데 에너지인데요. 왜 바닷물이 산꼭대기 안 갑니까? 산꼭대기. 예? 그러면 나무가 다 죽잖아. 그게 바다는 밑에 있고 산은 높잖아요. 그 산과 바다의 경계선이 모래지요. 해수욕장 모래 강변이죠. 그게 항상 그래. 금년에 또 그렇고 내년에 또 그래. 그게 하나님 경계선이에요. 옮기잖아요. 계한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옮기잖아.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 없어서 산다 이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허물이 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그렇게 불순종으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축복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막았어. 보기 싫다고. 왜 선악과가 반대해가지고. 그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 기와 눈이 문제예요. 성경만 들리고 성경 봐야 되는데 안 보여. 어떤 할머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 눈이 이상해요. 성경 피우면 눈이 깜깨버린다. 이렇게. 아, 왔구나. 그러면은 다 당하는 시련이니까 계시록 12장을 읽어보세요 했더니 전화가 안 왔는데 어제 교회 안 왔더라고요. 많이 아픈가 봐. 왜 그래요? 마귀가요. 성경 못 보게 해요. 성경 펴놓으면 눈이 깜겨버리고 그 밥은 보여도 밥은 잘 먹는데 이렇게 밥은 보인데 이렇게 성경은 안 보이고. 자, 16절,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자,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근데 미혹시키는 단체가요, 민수기 11장에도 우리 중에 섞여 사는 민족이, 섞여 사는 민족, 마귀 사람이, 마귀가서 예수님 제자 중에 가르치다가 마귀거든요. 모세총회에 고라당들이 사촌들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 수르바벨 단체도 마귀가 있어요. 사명이, 미혹시킨 사명이 여기 덫을 놨어요. 새 사냥꾼의 몇번 같이 지키며 덫을 놔서 잡아가려고. 그렇게 옆에 사람 조심해야 돼. 형제를 조심하고, 같은 교인이라고 친구가 아니에요. 사탄이가 있어서 우리를 잡아먹으러 왔어요, 잡아먹으러. 그게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속여. 서로 옆 사람 속여먹어. 그 자기도 몰라요. 선악과 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돼요. 이렇게 막에 따라가서 이 땅에 소유를 가졌어. 근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렸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그게 재판을 잘못해. 양심이 무너졌어. 비양심이야.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느냐? 선악과로 너희 마음에 선악과 꽃이 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못 이긴다. 그래서 내 말도 안 듣는다. 공의 말씀 안 들으니 공의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강대국에 잡혀가 죽었다고요. 근데 요절 말씀이 30절이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슨 놀라운 일인가? 뭐가 큰 일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있다 이게.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거 오늘 WCC요. 성경 밖에 나갔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목사님들은 당신 내 양이니까 딴데 가지 말라고 권력으로 다스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짝짝꿍에 만났구나.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같이 죽어야지. 목사는 거짓을 목사인데 양떼도 거짓 양떼다. 끼리끼리 만났다. 그래서 39장에 솔로몬 성전이 불탔어요. 왕도 백성도 제사장도 다 선악과 꽃이 펴가지고. 그 왜 그러냐. 구약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없어서, 성신이 없어서 아담 같이 죽었단 말이요. 근데 신약이 왜 좋으냐? 예수 시대요. 성령 시대요. 그래서 죄인이 살파이 났어요. 그만 좀 봅시다. 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환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메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기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이제 잠시 후면은 북방 환란이 오고 동방 역사 일어나서 은혜 받은 종들 중에 예정된 14만 4천 명이 초막절에 다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벌벌 떨고 뒤집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동방에 만들어서 역사했는데 뱀이 있게 넘어갔으나 주님이 동방으로 와서 동방 땅 끝에서 처장거세가 나타나서 용을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여 창조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이 시련의 산을 넘어가서 저산 너머 기름진 땅에 아름다운 새 시대 상속받는 남은 종들 되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회개를 주시옵소서, 매를 수림받고 돌아와서 항복하고 복종하며 주님 말씀만 바라보는 시온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